2023년 9월 28일 저녁 7시 5분입니다. 내일 추석이죠. 지금 뭐 시작하기 앞서서 유가 지금 94, 5 이 정도까지 왔고요. 그 다음에 금리 더 올릴 예정인 것 같죠. 그리고 환율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 그 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답이 없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짧으면 한두 달, 길면 총선까지는 어쨌든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정부에서 선거 이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큰 게 오겠다 싶거든요. 현금 보유 잘 하시고요. 현금 보유 잘 하시고 직장 안 잘리기 위해 노력을 부단히 하셔야겠다.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. 빚 많으신 분들은 많이 갚으셨으면 좋겠고, 뭐 주식이랑 상관없이 지금 제 많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거기가 무너지면 주식시장이 다 무너집니다. 한 번에 같이 쫙. 그때가 기회가 되겠죠. 그때를 위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부자들, 현금 부자들 특히 다 대기 타고 있는 걸로 알아요.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뭐든 주술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른 거 뭐 종목 분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.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몇 달 안 남은 것 같아요. 매우 안 좋습니다.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고 할 테니까 뭐 그런 거는 또 별개 테마 증시에 상관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좋을 테고 특히 뭐 내년 총선 있고 바이든 또 트럼프 또 그 대선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또 그 와중에 또 빛을 발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일단 뭐 다른 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래도 뭐 제 보유 종목 위주로 보는 거지만 코난 테크놀로지 여기 있었는데 요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 쪽에서 AI 투자한다는 게 떠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탁 쳤던 걸로 알고 있고요. 어차피 여기 뭐 무상증자 다음 달 한 10 며칠 남았죠? 다음 달 뭐 이제 거래 재개되고 나면 좀 빠지더라도 단기 이슈로 좀 올라가기가 좋습니다. 12일까지니까요. 그 다음에 NCT, 하이브, 위버스 입점. 요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날 좀 하이브 좀 올랐어요. 4-5%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위버스가 은근히 부가가치가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SM 쪽을 예전에 그 하이브가 인수하려고 했다가 안 하면서 가져오게 된 이게 이점이에요. 돈은 뭐 거의 안 썼, 좀 뭐 손실 봤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GS리테일 영업 뭐 쏘쏘하게 나온다. 지금 생각보다 잘 나오잖아요. 지금 뭐 경기가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겉으로 봤을 때는 무너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든 뭐든 뭐 이런 거 좀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MD 상품이라고 하나요? 그런 것도 좀 잘 팔리고 있고 저도 좀 잘 사 먹고 있고 해서 GS리테일 네 뭐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 유니언 머트리얼 요런거 타인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. 네, 베트남 운영 자금 뭐 나쁜건 아니죠.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거는 베트남이 최근에 보면 뭐 무슨 광물이라던가 뭐였죠. 아무튼 그런 좀 이슈 살짝 있긴 있었고 나왔었거든요. 그런거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페라이트라고 하니까 어쨌든 광물 쪽이잖아요. 이런 걸로 잘 풀리면 나중에 좋게 갈 수 있겠다. 그 다음에 양현서 이렇게 나왔고요. 여기는 블랙핑크 아예 그게 발표를 안 하고 있죠. 안 하고 있는 게 이유는 딱 하나죠. 지금 이거 앞뒤로 해서 신인 걸그룹이 나와야 되니까 아마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. 네. 요거에 따라서 이제 신인들을 양현석 없이 키워야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요거 예전에도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블랙핑크. 그리고 그다음 요게 끝났죠. 요게 되면서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거 좀 살만하다. 그리고 일본 철강 덤핑을 해서 $80 정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게 거의 한 $100 근처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포스코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다. 아니면 철강 쪽 철강을 쓰는 조선 쪽에는 싸게 들어와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복잡하게. 하지만 요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인데 하고 있다라는 거. 자, STX부터 보겠습니다.
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. 요거 저번 주 금요일 정도인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. 11월 달이잖아요. 11월이고 연말이잖아요. 체결인데, 뭐 HD 현대가 가져가게 되면 뭐 STX 중공업이 호재가 좋고, 아니면 STX가 가져가면 STX도 뭐 괜찮다. 요게 원래 STX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STX 가져갈 확률이 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어쨌든 계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11월 트롤리고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기죠. 대충 언제쯤 들어올리겠다 싶은 게 이제 감으로 좀 오는 것 같죠. 네, 그뭐 자세한 거는 뭐 직접 이제 해보시고, 어차피 여기는 이제 제가 정리를 조금씩 하라고 했으니까.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. 원래 한요 정도에서 살짝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서, 아예 반등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위로 한번 밑으로 빡! 요 정도. 정말 많이 내려가면 요 정도까지. 그래서 한번 줄줄 알았는데 그냥 한 번에 빼버렸어요. 거래량도 나쁘지 않게. 뭐 많진 않아요. 200만 주면 뭐 많은 건 아닌데, 어쨌든 요때 한번 물량 크게 한번 돌렸었고, 요 정도 빠졌으면 그래도 좀 작업해볼 만한데, 제가 그전에는 이제 초보자분들 아예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. 근데 요 정도면 단타를 해도 초보자 정도도 수익을 낼 수는 있는 정도까지는 왔습니다. 많이 빠졌기 때문에.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잘 나올 수는 있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단기 반등 수익은 좋은데, 이게 바로 올라갈 거냐? 그럼 모르죠. 바로 올라갔다가 또확 빠질 수도 있고, 뭐 흔히 뭐 나오는 패턴 중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한몇달 있다가 나중에 한몇년 뒤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은 여기서 전고점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고, 조만간 뭐 그런 거 있는데, 그런 거는 뭐 이제 패턴이니까 그냥 그건 그거대로 알고 계시고, 당장은 이게 올라갈 호재가 안 나오고 있죠. 그게 조만간 뭐 니켈이라던가 아니면 광물 쪽 이런 이슈가 나오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거예요. 많이라고 해도 뭐 이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야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, 이제 밑에서 좀잘이 정도면 단기는 바닥 정도.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게한요 정도였으니까 뭐이 정도. 그만큼 일단은 뭐 VI 터져가지고 18,000원에는 뭐 저는 못 샀는데, 어쨌든 뭐 계속 사고 팔고 계속 하고 있고, 샀던 것들이 뭐 흔히 말하는 걸로 하면 물려 있는 것도 있고, 그다음에 중간중간 계속 매도하고 다시 사고 매도하고 다시 사고 하면서 저는 이제 뭐 비중이 조금씩 좀 높아지고는 있어요. 높아지고 있고, 지금도 뭐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었나요? 아무튼 요때도 작업을 해서 뭐 수익을 화수 정도는 좀 냈습니다. 내고 일단 현금은 투자 더안 해도 될 정도로 좀 많이 좀장 쟁겨놨어요. 그리고 평단도 뭐 공개는 안 하겠지만 괜찮은 정도는 됐고 해서, 이 정도에서 이제 단타 정도 작업, 이제 소액 100만 원 미만 정도만 이제 작업을 좀 해볼 것 같고, 나머지는 뭐 반등 나오기 쉬운 아무튼 구간 이내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비중 줄이시면서 작업을 하는 구간이었다면, 여기서는 조금은 올려도 향후 한 트롤리 오픈까지 한두달 남았으니까, 딜레이드에서 12월 뭐까지 또 봤을 때,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구간이다. 뭐 수익을 초보자분들이 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거 좀 흐름 같은 거좀잘 보시고, 일봉 보지 마시고요. 다른 걸로 보시면 되죠. 더 디테일한 걸로 보시면 어느 정도 흐름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되시면 되겠고,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비중을 계속 줄이라고 했 썼잖아요. 비중을 많이 줄인 친구도 있고 뭐다판 친구도 있고 한데, 제 주위에서 아직도 좀 많이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제 이때 좀 파셨으면 이때 그나마 좀 다시 사서 나머지 반등 기간에 뭐더 떨어질 수 있지만, 뭐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요. 수익을 볼수 있는 어느 정도 뭐 구간까지도 왔다고 보기 때문에, 뭐이 정도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작업을 조금씩은 해보셔도 된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저도 이제 그 제가 요날 판 거, 첫날 판 거에 한 3분의 2 가까이 지금 매집된 상태긴 합니다. 그래서 작업을 다시 또, 그전에 좀더판게 있긴 했지만 뭐 그거 빼고 요날 다 요거 하루에 판날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수익 실현하고 산 거기 때문에, 주식 개수가 같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여기서 판 거에 한
10분에 한 3, 4 정도 가격에 담았다고 볼 수 있겠죠. 아직 뭐 좀 덜 사긴 했지만 더 사진 않을 거고요. 좀 많이 비중이 좀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매도가 될 겁니다. 근데 요거는 제가 자율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제 지인들한테도 뭐 이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. 그래도 꽤 단타하기 재밌는 시간이니까 즐기실 분들은 뭐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린 요지스 요거는 뭐 실적 발표, 여기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를 보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꽤 많이 빠졌잖아요. 그래서 뭐 단기 반등 나오긴 좋아요. 단기 반등 나오긴 좋은데 당장 상위보다도 지금 시총이 한 1000억대까지인가 내려왔을 거예요. 그리고 좀 빠졌다가 SX도 그렇고 여기도 살짝 반등 나올 것 같은 느낌 있습니다. 여기서 급등이 또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. 이게 언제쯤 될 수 있냐면 이라크에서 돈을 들어오면 마린 서비스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. 이게 이제 SX에서 채무 보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튀어주기 좋습니다. 꽤 많이 튈 수도 있어요. 시총이 좀 가볍고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. 하지만 여기는 일단 저는 그 재무제표 그 분기보고서 나오는 거 보고 나서 조금 더 살 수도 있고 그래요. 일단 뭐 그래도 좀 뭐 적지 않게는 들고 있죠. 근데 뭐 어차피 엄청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전혀 상관없고 이거는 사실 보너스 개념이라서 여기 있는 거 이것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다른 종목 사야 될 거 있으면 팔고 그냥 들어갈 거긴 하거든요. 그리고 적당한 가격보다 좀 내려왔다고 싶으면 그때 뭐 다시 살 수 있고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여기는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보고 있어요. 어차피 뭐 데이터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적정가를 지금 모르겠어요. 여기는 나와봐야 할 겁니다. 이거 부채가 꽤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STX 중공업 요거 첫날은 반응이 없었고 요거 뜬 다음에 한 40원인가 50원 잠깐 올랐었고요. 요게 뜨고 나서 갑자기 좀 올랐었죠. 뭐 저항 부근 위에도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. 그렇게 해서 더 떨어졌죠. 밑으로 분봉으로 보시면 나오는데 올라갔다가 더 빠져서 여기서 더 샀습니다. 쫄 필요가 없죠. 이런 거 팔면 바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걱정할 게 전혀 없죠. 수주가 들어왔는데 빠지잖아요. 그죠? 왜 빠지겠어요? 다 이유가 있죠. 그거는 이제 주식 많이 해보시면 뭐 느낌 오시겠지만 사야 될 때는 그냥 사면 됩니다. 이럴 때 이제 쫄아서 못 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. 싸게는 안 사고 비쌀 때 산다 라는 마인드로 항상 뭐 그런 분들은 당타만 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. 그리고 이제 카타르 쪽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. 조만간 카타르 수주가 이제 들어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계약이 좀 늘어지면 내년까지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겨울 전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유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잖아요. LNG 겨울 뭐 수요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어쨌든 LNG 카타르 수주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조선 쪽 기자재 쪽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뭐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도 LNG 발주 메탄올인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이게 좀 나오거든요. 내수용이긴 한데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또 수혜 보는 회사도 있으니까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기본급 올리기로 했다. 추석 지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마 요거 좀 돈 덜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. 중공업까지 좀 주기 싫으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뭔가 이걸 뭐 잔금이랑 뭐든 다 하고 그 다음에 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돈 주기 싫은 STX 중공업을 그 인수할 때도 그렇지만 뭔가 돈 쓰기 싫어하는 느낌 좀 있어가지고 설마 했는데 역시나 추석 이후로 네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임금은 좀 올려줄 텐데 성과급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중공업에는 이번에 추석 때 안 나갔겠죠? 그런 거 그다음에 차트는 뭐 그냥 제가 12,000원 아래 여기 아래는 그냥 사면 된다 그랬잖아요. 천천히 계속 사고 있습니다. 계속 이 자금이 지금 제가 워낙 그 메인 계좌 평당이 낮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서브 계좌가 그래도 주식 수 꽤 되고요. 지금 많이 사놨고 매수한 금액은 메인 계좌 금액보다 더 커요. 물론 이제 중공업 메인 계좌 이제 그 평당이 워낙 낮다 보니까
여기는 얼마 안 쓰고도 뭐 수익이 꽤 크고, 그 다음에 서브 계좌는 지금 약간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. 여기도 지금 금요일날 작업을 튀었을 때 정리하고 다시 샀어도 되는 건데 안 샀어요. 왜냐면 여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갑자기 중공업이 뭐 그 현대 쪽 뭐 수주 뉴스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못 사거든요.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팔았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 높은 가격에 사거나 아니면은 못 사기 때문에 그냥 낮은 가격에 그냥 사면 됩니다. 네, 요거는 뭐 할 말이 없죠. 그냥 네, 더 빠질 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. 네, 어쨌든 요거 물량 한번 돌려줌으로써 그 다음에 한번 더 빠졌다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여기 뭐 저항이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동시에 거래량이 많진 않았으나 그나마 조금 늘어서 좀 작업하기에는 단타 작업도 마찬가지고 좀 수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HMM 여기 지금 약간 마이너스 상태인데 냅두고 있고요. 여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중요하진 않고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기본 물량도 아니고 조금 살아났기 때문에 흐름 본 다음에 이제 단타부터 해서 좀 괜찮은 가격에서 좀 더 매집할 생각입니다. 지금도 뭐 가격 나쁘진 않다고 봐요.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혹시 악재 나와서 많이 빠진다 그러면 그때 뭐 비중을 실을 예정입니다. 지금도 괜찮긴 한데 유니슨 이 정도면 조금 샀습니다. 요날 조금 아주 조금 아직도 마이너스가 좀 되긴 한데 요거는 뭐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내년 바이든이 좀 밀리고 있죠. 그래서 친환경 좀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. 트럼프도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당장 급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지만 어쨌든 보고 있고 해상풍력이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 좀 더딘 게 그 풍력할 때 그 날개로 쓰는 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설치라던가 이런 거 좀 시간도 걸린다고 하고 지상 쪽도 요즘에 뭐 그다지 뭐 매출이 잘 나오진 않죠. 여기 일단 뭐 CBBW 뭐 이런 거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조정 주면 나중에 한번 튀긴 튈 거거든요. 근데 그때까지 좀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. 혹시라도 내년까지 모포트 상패가 걸릴 확률이 나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. 뭐 그거는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좀 작업해서 어쨌든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. 수익은 뽑아서. 지금 생각하면 뭐 가격이 잘못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네 수익 낸다는 자신은 있으니까 정지만 안 된다면 그 대한전선 좀 샀습니다. 요날 이 정도면 뭐 괜찮죠. 구리값이 좀 오르긴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용량도 늘어날 거예요. 어쨌든 결과적으로 때문에 빠질 때마다 사면 되는데 건설사 이슈나 이런 게 조금 이제 발목 잡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. SM래프 디자인 여기는 뭐 살만큼 사놔가지고 뭐 1800원대도 사놓고 해서 냅두고 있고요. 좀 튀면 정리가 될 거고 뭐 나머지 뭐 기본 물량은 냅둘 겁니다. SM 나중에 공시 뭐 터질 때까지. 여기는 주가 방어라고 해야 될까요? 많이 안 빠졌어요.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잘 버텨줬고 뭐 아무튼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펄어비스 여기 안 샀습니다. 뭐 좀 사야 되는데 조금 더 사야 되는데 5만원에 팔 수 있잖아요. 근데 일단은 좀 들고 있고요. 그냥 별것도 없고 지금 지금 네오이즈에 조금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GS리테일 여기는 좀 샀어요.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죠. 이때 좀 사가지고 239인가 이때도 샀는데 이때도 좀 사고 이때도 조금 더 샀어요. 뭐 컨센서스 부합 그러니까 뭐 예상만큼 나왔다 라는 거라서 더 올라가도 되는데 어쨌든 뭐 다른 사업 적자 사업 있잖아요. 뭐 그런 걸 좀 정리한다던가 거기에서 좀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든다던가 하면 뭐 좋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요기요 주문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습니다. 저도 어저께 좀 주주니까 좀 도와줘야 됐다 싶어가지고 했습니다. 요 키스트 여기는 뭐 7천원 아래서 그냥 사시면 되죠. 네, 사놓고 버티면 되는데 저는 안 샀어요. 다른 거 사느라고. 7,000원 초반엔 샀으니까 일단 어쨌든 네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윙이푸드는 800원대 샀습니다. 전혀 문제 그냥 이 가격이면 안 올라서 그렇지 그냥 사면 돼요. 예, 800원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.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파업 끝났죠. 그렇기 때문에 반등 확률이 높은데 이게 이제 제작되려면 조금 시간도 걸릴 테고 하니까 아무튼 지금이 저는 이제 바닥일 확률이 높다 라고 봅니다.
네, 환율도 좀 뛰고 해서 나중에 뭐 디즈니 넷플이든 이거 할때좀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. 다음에 고려신용정보. 여기는 뭐좀 경기 좀 위험 신호 뜨면 살짝 올랐다가 아니네 괜찮네 버틸만 하네 하면 좀 내려오는 뭐 그런 것 같아요. 어쨌든 조금 더 사야 되는데 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도 조금 비중 높일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한 최소 몇백 정도 살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오이지 여기는 동접자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. 생각보다 원래 한 15,000원이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봤을 때 한 11,000까지 빠졌고, 그다음 난이도 조절을 좀 다시 했어요. 조금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패치 생각보다 꽤 빨리 한 걸로 봐서 제가 봤을 때 그 잠 안 재우고 한 것 같아요. 개발자들이나 사람들 생각보다 좀 이것저것 많이 했더라. 몹 중간 보스나 이런 보스 격 뭐죠, 그러기 좀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체력 좀 깎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런 건 뭐 나중에 좀 상향한다던가 좀 사람들 적응하면 뭐 하면 할 수도 있으니까요. 아무튼 뭐 그렇고, 여기는 뭐 여전히 뭐 플러스니까, 네, 여기서 샀으니까요. 많이 여기서 쓰다고 여기 냅두면 되고, 그나마 좀 불안한 게 좀 부동산 쪽인데 여기에다가 돈을 빌려줬습니다. D&D에서 이게 만약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게, 그렇게 되면 뭐 인적 분할이건 뭐건 간에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부동산 좀 크게 뭐 채권이든 뭐든 이게 나오면 여기는 일단 좀 비중을 좀 실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. 절반 이상은. 네, 그렇고 코일피션 빠질 때마다 계속 샀어요. 네, 샀고 마지막 날 좀 올랐는데 약간 많이 샀습니다. 지금 제가 평단이 한 요 정도 돼요. 요 정도. 여기도 더 사야 되는데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. 제가 다른 거 작업하느라고 일단은 이렇게 됐는데 6,000원대 한 번 더 내려오면 D&D를 지금 부동산 이쪽에 지금 돈을 했기 때문에 좀 불안해서 절반 팔아서 코엘패션에 좀 절반 더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아마 여기 기본 물량을 채울 것 같거든요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여기 하락장에도 AI 이슈 같은데 뭐 뉴스가 일단 뭐 나오긴 했죠. 뭐 이런 게 있었는데 AI 요 다음날 그 아마존에서 AI 투자한다고 나와서 그래서 튀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생각인데 17%까지 되잖아요. 그 다음날도 좀 오르고 그래서 어쨌든 뭐 AI 뭐 테마 주고 여기는 또 무증이잖아요. 12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튀긴 틀 것 같아서 여기도 빠질 때마다 어쨌든 계속 샀습니다. 네, 빠질 때마다 샀기 때문에 수익은 보고 나올 것 같아요. 어쨌든 네. 그럼 여기 여기는 아직 뭐 하는 데인지는 다 찾아봤는데 네, 어쨌든 뭐 아직 크게 비중도 없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고요. 그냥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보면 아시아나항공 유증 정부에서 조금 그게 압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증했고 여행 쪽 단체 여행을 생각보다 많이 안 간단 말이죠.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LG와 화학이던가 엔솔 쪽이랑 에코프로 뭐 조만간 뭔가 나올 것 같은 뭐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그런 게 있었고 푸른 기술 가끔씩 튀어주고 있고요. 뭐 수요일 날이었던가. 네, 아무튼 이렇게 좀 튀었죠. 그리고 에머리치나 모성 여기들 많이 좀 빠졌는데 단기로 대마 이슈 또 대선 이슈로 들고 나올 수 있잖아요. 바이든이.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 NC는 저는 그냥 계속 이 정도면 계속 조금씩 사도 된다고 봅니다. 어쨌든 기본적인 매출은 나온 회사고요. 성장성이 없는 그냥 뭐 그런 회사 아니냐라고 하는데 좋은 거 만들겠죠. 몇 년 뒤에 어쨌든 하나 나올 때 기대감으로 또 어느 정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오이지 보셨잖아요. 18,000원에서 한 3-4만원까지 올라가고 5만원까지 요게 나올 거기 때문에 NC도 괜찮다. SK텔레콤은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. 이제 배당 그 결정됩니다. 네, 그리고 여기는 모를 만큼 적당히 올라와 있고 포스코도 뭐 이렇게 많이 안 빠졌고 여기 조선 쪽이 조금 뭐 조정이 있는데 조금 많이도 아니죠. 어느 정도 조정 왔다가 다시 튈 겁니다. 위로 이런 거는 괜찮으니까요. 그리고 생각보다 좀 이런 거 R&D라던가 그 다음에 우주 쪽 방산 쪽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다지 이렇게 비중 예산을 높이지 않았더라고요. 생각보다는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 있겠다. YG 플러스는 뭐 양현석 이슈도 있고 이긴 한데 어쨌든 매출은 잘 나왔을 거기 때문에 단기 반짝 탁 튀고 내려올 확률이 높거든요. 윗꼬리 이런 거 노리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. 가장 좋은 게 뭐 배당을 안 하니까요. 어쨌든 아무튼
단타 노리기 딱 좋은 타이밍. 3전은 뭐 올랐다 내렸다 계속 하는데 계속 이럴 것 같고.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고, 언제든 한번 튈 수 있기 때문에. 그 체코인가 어딘가 거기 광물 국유화 선언했거든요. 니켈 리리튬 이쪽 지금 중국에 있는 거 큰 캔슬하고. 아무튼 이런 거 봤을 때 광물 쪽 계속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STX를 조금 더 사는 것도 있고요. 풀몬 뭐 나쁘지 않고, 여기 뭐 다 신적값 찍기도 하고, 배럴은 내려올 만큼 내려오지 않았나. 실적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, 요거 3분기, 4분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. 이루다는 여기도 많이 빠져서 조금 살까 고민 중입니다. 네, 여기 조만간 또 뭐 공시 나올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